존경하고 사랑하는 총회합동 봉사회원 여러분, 2022년 이민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새해는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서 우리 예배가 살아나고 봉사회가 신명나게 되어지기를 기원하며 기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대유행이 시작된 지 벌써 2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까지 가세하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생명을 내놓고 함께 복음을 전파하며 부흥사역을 하시다가 하나님 곁으로 가신 목사님과 지금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고 자가격리 중에 고통 중에 계신 모든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반드시 이 위기를 이겨낼 것입니다. 중단없는 예배와 봉사역으로 자신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목사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사역과 역할은 달라도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선각자로, 예국자로 식민지 시대에도 전쟁 속에서도 가난 속에서도 전염병이 창궐할 때에도 독재의 한가한 민주화의 운동 때에도 몸으로 산 제물을 드리며 합당한 예배를 실천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계셨기에 오늘 우리 선교강국 선진대국 대한민국이 된 것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합동 총회합동 봉사회는 2022년에도 이 땅에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고 WGCC 같은 종교 다원화 세력을 퇴출시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하나하나씩 일궈 나가겠습니다. 뜻하지 않는 난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기 때문에 안 되는 줄로 믿고 오늘의 시련을 하나님의 전신감투를 입고 이겨내서 성숙한 십자의 군병으로 결연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거대한 힘이 모아질 때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통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 기대와 설렘을 안고 힘차게 문을 연 새해에는 우리 총회합동 봉사회 회원 모두가 행복하고 하시는 사용마다 잘 되어서 형통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추운 날씨에도 함께해 주시는 존경하시는 우리 중경회장님과 회원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